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8강 죽음과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나누고 나갈 텐데요. 제가 여쭤봤던 정체성, 소명에 대해서 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예수님의 제자고 편지다. 또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 선교사입니다. 귀한 고백이죠. 요셉도 다니엘도 그렇죠? 어떤 성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순결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또 피조물이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서 값없이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배움을 통해서 여쭤봤는데요. 부모로서 자녀에게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속한 영역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 말씀들이 유익이 되고 또 지체들과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또 교회 학생들, 교사들이죠. 학생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삶으로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었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도 이제 5월 1일 날 출산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 30년 더 먼저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잘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부모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많이 살았다고 해서 높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들어가면서요, 이런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한 학기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14강까지, 나갈 텐데, 여러분 끝까지 힘내주시고, 학문은 배울 학, 물을 문이다. 그래서 늘,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그쵸?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 그냥 수용도 좋지만,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의 학생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성결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 제가 여쭤봤던 우리는 신학생입니다라는 그 대답에 대부분은 모든 분들이 대답해 주신 분들은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만이 말씀의 학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평생 배우는 자세로 이 말을 제가 보았는데요. 경신애학이다. 여러분 풀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제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워서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삶에서 삶으로 제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정말 3년 동안 보아 알았던 증인들 또 십자가 부활로 성령을 체험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증인의 삶 그래서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는 마지막 재능과 나눔을 통해 비디오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누리 선교사님 제 동기 전사님인데요 그걸 만든 분이 PD가 계신데 VJ 특공대에도 하셨던 PD인데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또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비디오 영상을 담당하는 자로서 어떤 비전이 있냐 물어봤더니 비디오는 뷰 그죠? 하나님 네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원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 선교적 삶입니까? 목회자만 아니라 정말 재능이 있는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런 미술이나 탤런트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다면 꽃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갖고는 만드는 모든 가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냥 수익이나 어떤 내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묵상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76쪽 우리 40문부터 45문까지 나갔는데요. 오늘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로 40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다른 이제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다른 책들 보니까 간단히 썼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죄 없으신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복생자 예수님,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히브리서 2장 9절이 뒤에 있죠. 여기 책에는 제가 앞에도 적어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모든 답들이 말씀의 근거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 어떤 지혜로 썼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찾은 이 문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76쪽에 41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장사 되셨습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참으로 죽으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심으로 장사 되심은 고백하죠.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그것은 죽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시작.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도 다 죽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다르다.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다. 적어볼까요? 영생의 시작. 영생의 시작.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서만이 몸의 부활로,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렇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그냥 죽어서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생의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 믿는 자, 여러분 현재형이죠. 요한복음은 믿음의 현재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내가 과거에 믿었어요가 아니라, 믿은 자가 아니라 항상 고백할 때, 그리고 사도신경을 매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 자, 내가 죽을 때도 믿는 자가 돼야죠. 청년의 때 열심히 믿었는데요가 아니라 내가 주 앞서는 그날까지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쪽에 77쪽에 43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그죠?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의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사상도 행위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 적어볼까요?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소나 양을 잡아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늘 금요일에 올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일은 부활의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반복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예수님만 죽었네, 아파하셨네, 힘드셨네가 아니라 내가 죽었고, 그렇죠? 내가 그 안에서 죄의 종으로 타지 않고 영생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몸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몸. 그 영상에 봤듯이 우리 안병학 아들이 선교사님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죠. 건강은 가지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몸을 그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흡연이나 어떤 그죠 음주에 있어서도 그런 조금도 필요하겠죠. 그저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고 건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을 잘 지키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긴다는 그 신앙 고백, 그 정체성이 먼저 정립이 돼야 그것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이 말씀 묵상할 때 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예화가 있죠. 운동을 할 때도 공이 날아오는데 그렇죠? 마음만 받을 수 없죠. 발이 가야 되고 그렇죠? 몸이 가야 되는 것이지 마음은 치고 싶은데 이미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스텝 받고 움직이는 이 몸이 익어야 된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청년들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찬양합시다. 코로나지만은 앉아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기보다 더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몸이거든요. 몸이 앉아있고 하면은 졸게 되고 지치지만 일어나서 적극적인 뭔가 활동을 하고 행동하면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셨는데 이 전인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 몸을 일으켜서 주를 예배하고 몸을 일으켜서 그렇죠? 찬양하고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면 더 뜨겁게 되는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하면은 졸리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은 없다. 이제는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이죠. 이해됩니까?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제 이루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그 말씀, 구약의 말씀들도 삶의 기준, 십계명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알려주는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막 정죄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복이 되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사도 바울은 그 법의 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학자였고
그 율법대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됨을 깨닫게 되고 아,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경험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영어로는 not under the law, 그렇죠? but under grace,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77쪽 마지막 43문 어떤 사도신경은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특히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몸과 영혼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시험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시험도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와닿지 않지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통해서 아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 위로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또 안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9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정보로만 대하지 마시고 나에게 와닿는 적용과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중간에 나와 있죠.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만 해결됩니까? 명백한 대답 뭡니까? 그렇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밑에 있죠. 세 번째 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여전히 계속 죽어야 합니까? 이에 답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긴 하지만 그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다. 안 믿는 자들과는 다른 죽음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그죠? 죄값을 치르려고 죽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는 도리어 살기 위해 죽습니다. 보이시죠? 살기 위해 죽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죄의 육체의 죽음은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이별하는 과정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참 장례를 치를 때는 두 가지 공존하죠. 슬픔도 있지만 참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기에 그렇죠? 슬픈 일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간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은 너무 힘들어 고해야 이게 아니라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죠? 이 알면 또 믿음을 전제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부끄러워하시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 더럽고 것, 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진짜 성도의 삶을 그렇죠? 우리가 늘 새로워지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82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까 다 배웠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족함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 역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길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부활은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키심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다. 그게 아니었으면 살리지 않았겠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그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옛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므로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적어볼까요? 밑에다가 확실한 보증.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거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의 말씀들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죠?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어 죽으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죄를 이기시고 죄 없다함을 해결받으시고 그 확증으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장사. 세례라는 의미 아시죠? 원래는 우리가 물에 잠겨서, 그렇죠? 이미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남으로 산. 죄와 함께 죽고 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을 고백하는 건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로마서 이렇게 풍성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그 찬양도 있듯이 주와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그 찬양을 참 묵상할 때 감사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될 때 이 땅의 진정한 위로,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참된 위로, 견고한 위로, 그렇죠? 유일한 위로가 어떤 세상의 매스컴이나 SNS나 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진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주 안에 누리는 영생의 그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84쪽입니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이게 중요하죠. 참 이런 배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팩트만 공부하는 것보다 내게 적용해보는 시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항상 해야 되고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 아브라함 요새 죽었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야곱처럼, 그렇죠?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 성경 인물이 그랬구나 지식만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죠.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세 번째 줄에 있죠.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절 때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왜 제자들이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겁 많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실 그 배격하던 사마리아, 거기는 사실 적대적인 나라였는데 거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로 인한 복음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우리 3절로 8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개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한 것이죠. 참 겸손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 다미색 도상에 갈 때 영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것도 어찌 보면 실제의 모습이죠. 주님을 보고 체험하고 그 이후에 변화됐습니다. 그의 눈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는 평생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다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근거로 수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하죠. 우리를 도우셔서 새로운 삶,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렇죠? 예전에 있던 그 세입자가 살던, 그 사탄이 살던 그 죄악의, 그렇죠? 때묻은 그 집을 다 리모델링 하시고 새롭게 정리, 도배장판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주님 앞에 눈치 주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바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행복히 사셔야지, 그렇죠? 마음 편히 사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또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 그렇죠? 현재성, 믿음의 현재성, 영생의 현재성,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적용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죠? 먼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죽음과 부활의 유익인데요. 나도 죄에 대해 죽었고 죄의 옷을 벗고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했죠. 그게 이 말이죠.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다면 날마다 그것을 씻어야 되죠. 우리가 손 씻고, 그죠? 소독하듯이, 체크하듯이, 그죠? 죄의 온도를 체크하고 죄악의 그 뜨거워진 온도를 늘, 그죠? 체크해서 그것이 정상으로 낮추고 또 우리 죄의 옷을 벗고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모르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변에 많은 확진자가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접촉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늘 점검하고 씻고 검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 행복을 나누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늘 복음의 제자가 돼서 말씀의 학자가 되고 말씀의 학문 배우고 묻고,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 묻고, 이게 또 기도가 되겠죠? 말씀 받은 후에 기도로 반응하고 삶에 적용하고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남에게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정말 이거 신앙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의 선교사,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 어떤 사람은 영상을 만드는 일로, 어떤 사람은 미술과 도예와, 그렇죠? 그런 손으로 하는 재주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그렇죠? 몸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여러 일이 있겠죠. 그렇죠? 또 나는 가정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남편과 함께 나는 가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는, 정말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내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게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좀 나아가서요,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를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고, 또 예배 때마다 사실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특히 주일은 뭡니까? 부활의 날이죠. 주일은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주일은 내 날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위한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했죠? 뭐가 먼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지만 또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의 날이에요. 그걸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의 날이죠. 주인이 되셨고, 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다. 보세요. 주일은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쉬면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쉬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영혼이 쉬지만 하나님은 그날도 역사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또 청소하시고 빚으시고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주일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누리는, 그렇죠? 그때 가서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도 참된 예배, 하늘의 예배, 계시록에 같은 그 예배를 지금 누리는, 그죠?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참된 안식의 날이다. 그러므로 성수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대망, 크게 소망하며 연습하며 누리는 것이다. 그 정리를 좀 책을 참고해서 정리해 봤고요. 좀 더 나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성수 주일을 할 수 있겠나?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님의 날임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죠? 너무 율법에 매일 필요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와, 그렇죠? 교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설교가 중간에 있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있죠. 또 설교단도 가운데 있고 또 높이 있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 기독교 예배,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찬양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로 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예배인데, 그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또 소그룹이나 교제에서도 개인적 나눔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나눔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눔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합당한 방법은 성경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상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그렇죠? 인간의 방법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이 만들어져 있고 헌법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죠?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어떤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 성령 하나님의 지금 임재하심을 감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뭡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아 그렇구나, 그냥 어떤 성자나 성부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만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죠?
인식시키는 것이죠. 예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쵸?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쵸?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제가 총영법 이 책 뭐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책인데 더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강도사 고시 준비하고 할 때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정치, 그 다음에 권징, 예배, 모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목사의 자격 같은 목사는 무슨 일을 하고 집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교회에서의 어떤 생활, 삶을 잘 정리해 놓은 어떤 교리서예요. 또 뒤에 소율이 문답도 있고 참 좋은 책인데요. 여러분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또 직분을 이제 받은 분들은 아마 공부해서 시험도 치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모범. 많은 말이 있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하고요?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찾아보니까 구애라는 말은 거리끼거나 뭔가 얽매이거나 뭔가 그렇죠.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다 주일 주안에 다 정리하고 주일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또 누구요?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복을 빌라. 이게 우리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를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밑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들 또 지체들 또 우리 부모님이 안 믿는다면 형제들이 안 믿는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청년들도 10분 전에 기도회를 하는데 참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와 그렇죠?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죠. 마음밭을 이게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십시오. 자신과 목사님과 또 나가서 장로님의 기도 또 성가대 많이 있죠. 안내위원도 있고 우리 교회 섬기는 분이 많아요. 방송실에서도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수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어르신들 또 나오지 못한 분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에 보면 목사님 정말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래 온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한 가족이 하나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제 교회 학교 생긴 이유는 좀 더 제도적으로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근데 이게 먼저 그렇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능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단절되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드리면 너무 소통이 없고 영적으로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오는 게 좋고 권사님도 참 같이 오는 게 너무 좋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게 매우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못한다면 가정배 나눔제를 통해서 실천해 보시고 하루 한 말씀 듣기 운동을 통해서 저녁이라도 꼭 나누시고 그런 것들이 생활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을 뭘 하냐 다 써놨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문답, 그죠? 제가 하듯이 요리 문답이나 소일의 문답이나 그런 것들을 교수하고 종교상 담화하고 찬송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또 구제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경건한 생활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로운 일을 함이 옳다. 많은 일이 적혀있는데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친 후에 정말 기도와 그 말씀대로 살기를 한번 감사함부터 적어보시고 한 주간의 스케줄을 한번 계획해보시고 성경 문답도 한번 복습해보시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또 병자를 방문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병원 신방도 갔잖아요. 병원 전도도 하고 가르치는 일, 그죠? 교사들 경건하게 생활하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이 좋다. 우리도 구제 이런 것도 교회에 잘 되고 있고 그런데요. 자, 감사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출첵 여러분 잘해주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반 정도는
제가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름도 있고 이런 매주는 못할 수 있지만 그 뒤에라도 그렇죠? 밀리신 분들은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미리 퀴즈를 알려드리면 요 점검을 할 겁니다. 하루 한 말씀 듣기 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또 못한 분들은 좀 분발해서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다 나눠주는데 누구는 말씀을 듣고 누구는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목자가 양을 다 매겨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만 하면 편차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제공하는 것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죠? 필수구나 같이 모아야 되구나 내가 그래 사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과제보다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 5월 11일 승천 우편에 앉아 계심 해서 예습 배우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10시 반부터 여기서 강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크게 돼서 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보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 주심에 평생 감사합니다. 이번 3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죽게 하듯이 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하지만 영생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 빚진 자로서 복음의 제자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또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교사와 청년과 여러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어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나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비록 아프고 힘들고 코로나와 여러가지 불안함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기쁨을 주시고 견고한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 믿는 그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내합시다.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약성도의 삶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